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춥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덕유봉 영하 5.8도, 진안 영상 0.4도, 전주 영상 1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 기온도 6도에서 7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현재 서해남부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 모레는 새벽 한때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시군구 선관위별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선거구의 주요 입지자들은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에게 행여 뒤질세라 일찌감치 선관위를 찾은 출마 예정자들.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온 서류를 건넵니다. 좀 젊은 사람이 나서서 전주, 전라북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역발전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가도록 정치를 바꾸는데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6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북적대는 전주 전북 만들겠습니다. 전주는 이들 후보 이외에도 민주당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함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정의당 염경석 도당 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의원의 출마가 예상돼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예선은 물론 본선도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후보자는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명함 배부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전화로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가 없고 호별 방문, 그러니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배부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과 전화 홍보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4.15 총선이 꼭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 병을 제외한 9개 선거구에서 모두 19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종 후보를 대략 40명 정도로 추산하면 절반가량이 등록을 마친 셈입니다. 계속해서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 갑 선거구에서는 김금옥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과 김윤덕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놓고 경쟁에 나섰습니다. 전주 을 선거구는 민주당에서는 이덕춘 변호사와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 전북공동대표, 무소속으로 성치두 전 국회의원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익산 갑은 민주당에서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 그리고 민중당에서 전권희 전북도당 사무처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익산을은 민주당에서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과 한병도 문재인 대통령 외교특별보좌관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군산은 민주당에서 신영대 대통령직 속 균형발전위 전문위원이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읍 고창선거구는 민주당에서 고종윤 변호사와 권희철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일부 시장이 일찌감치 당내 경선 3파전을 예고했습니다. 남원 임실순창은 민주당에서 박희승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제 부안선거구는 삼선 출신의 김춘진 전 의원과 이원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민주당 경선을 치를 예정이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경민 조직강화특별위원이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는 민주당은 유희태 중소기업특위 부위원장이 첫날 등록을 마쳤고, 민주평화당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진안 출신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됐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지명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임기 후반, 실물경제에 밝고 야당과 화합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갈 동반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낼 적임자가 정 전 의장이라는 겁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남 이낙연 총리에 이어 다시 호남 출신이라는 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을 총리로 지명한다는 점이 부담이었지만 임기 후반 경제를 회복시키고 여야의 극한 대립을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 후보자는 당초 총선 출마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의 설득 끝에 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총리 지명 직후 정 후보자를 만나 전북의 든든한 지원자가 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육선 의원인 정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쌍용그룹 상무를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엔 산자부 장관을 맡은 경제통입니다. 전북 출신 국무총리 지명은 노무현 정부 때 한덕수 총리 이후 11년 만이고 정 후보자가 취임하면 황인성, 고건 전 총리 등에 이어 일곱 번째 총리가 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3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뿐입니다. 절반이 넘는 자치단체가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도청 사무실은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실내 전등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청사 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동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줄이기 대책입니다. 정부는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지난해엔 온실가스 감축률이 26%였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넘어선 자치단체와 달리 군산과 완주, 부안, 장수, 그리고 익산과 무주, 고창 등 7곳은 감축률 26%에도 한참 못 미치는 20%를 밑돌았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의 건물 전기 사용량이나 관용차 에너지 사용량이 많기 때문인데 그동안 감축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연료량도 줄이고 요즘에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많이 하잖아요. 저희 관용차들도 이제 저희 전기차급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해야죠. 지난 2016년부터 목표 관리제가 시작됐지만 매년 전북 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권고사항이라 목표치를 어긴 공공기관에게 벌칙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점검 및 감축 방안을 주기적으로 안내 및 모니터링에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민간기업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돈을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살 정도로 환경 보호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온실가스 줄이기에 더 앞장서야 할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여인 숙에 불을 내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집요하게 따졌지만 배심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 한 낡은 여인숙에서 난 불. 잠을 자던 노인 3명이 숨졌고 닷새 만에 63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 김모 씨. 사고 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울이 기속됐습니다. 이번 하여튼 변호사 설명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배심원 앞에서도 정황 증거만으로 쌓아올린 검찰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여인숙 골목에 왜 6분이나 머물렀는지에 대해선 소변을 보러 갔을 뿐이라고 맞섰고 운동화와 자전거에 탄 흔적이 남은 건 일상에서도 담배꽁초 등을 통해 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곧 수많은 정황 증거가 항변을 압도했습니다. 사건 당일 방화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범인이 잡히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등
범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말을 했던 게 드러났고 CCTV에 등장한 자신의 모습이 가짜라며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도 똑같이 무죄를 주장했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쓴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4시간 반 동안의 치열한 공방. 결국 배심원들 9명 중 8명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내년 11월에 완공됩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신항이 있는 군산 신시도에서 김제 진봉을 잇는 16.4km 길이의 4차선 도로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내부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등으로 끊겼던 군산 비안도 뱃길이 17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 취항하는 비안두리호는 오늘부터 새만금 방조제 가력항에서 비안도까지 6.4km 구간을 하루 두 차례씩 운행할 예정입니다. 비안두리호의 편도 요금은 만 원이고 승선 인원은 선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들의 감면 서비스가 간편해집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이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감면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는 전주, 경기전 등 도내 25개 시설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말까지 도내 공공시설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학연수 위주로 진행되던 글로벌 체험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오는 2021년부터 취업체험이 반영됩니다. 전라북도는 가령 임실군의 경우 고등학생들이 치즈 선진 국가를 다녀온 뒤 치즈 산업에 취업하는 쪽으로 글로벌 체험의 연수 프로그램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학연수에 대한 선호도도 큰 만큼 어학연수와 취업체험의 비율은 내년 용역 결과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